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스포츠맨십이죠. 스포츠맨십. 스포츠맨십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포츠인들이 가져야 할 이제 덕목입니다. 덕목. 솔직히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영화가 기억났습니다. 소림축구라고 해서 제가 주성치 감독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롤을 하는데 롤을 하다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롤 집중이 안 됐다니까 너무 막 분노가 올라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그 영상을 볼 건데. 자, 볼 뺏겼습니다. 네. 중앙에서 넘어졌는데요. 지금. 자, 임승조. 진짜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뭘 잘못했느냐. 이 제스처 더불어서 그쪽에 있는 팀이 달려와서 뒤에 있는 팀인 8번 선수가 와가지고 또 다른 선수를 가격을 하죠.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팀 전체적으로 되게 흥분한 상태인 것 같아요.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좀 범죄가 아닌가, 폭력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쓰러져 있는 선수의 발을 또 밟게 되는 행위를 보이죠. 어떻게 하는 거지? 14번 선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건가? 쫓아가지고 이렇게 차는 거 봐. 쫓아가서 가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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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때리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축구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풋살? This is wrong, man. 상대방의 자기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음과 더불어서 뒤틀려진 승부욕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죠. 제가 예전부터 좀 느꼈던 게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을 계기로 풋살대로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두 번 나갔어요. 축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 지금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 같은 스포츠인인가. 풋살 어떤 이제 어린애들 유소년 팀이라든지 다 아이들 있고 이러는데 저희랑 경기를 하던 팀이 당연히 지고 있었겠지. 이긴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 인정을 못 하는 거야. 대부분 이제 심판한테 이제 그런 화살이 돌아갔는데 불복을 하는 거야. 계속 이제 심판한테 이제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얘가 WWE 무슨 프로레슬링 되는 것처럼 힘이 왜 이렇게 센지 골대를 들고 막 골대를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야. 경기 도중에 그 팀 전체적으로 개판인 거야. 막 같이 막 집어 던지고 심판 멱살 잡고 막 욕하기 시작하는데 지켜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막 쌈욕하고 뭐하고. 이게 스포츠인으로서 경쟁에 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자기가 잘 돼야 돼. 무조건 자기가 이겨야 돼. 아니 그 골대 같은 거 던지지 마. 네? 그 골대가 움직이거든요. 그 골대 들어서 막 그냥 던지고 막 숄더 프레스 하고 막 누워가지고 벤치 프레스 막 업어서 스쿼트 이러면서 뭐 이거 막 들어가지고 막 던지고 그냥 축구공 막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찍고 막 자기 옷 이거 벗어. 나 화났어. 화났다고 막 던지고 막 덤벨 같은 거 들어가지고 그냥 그거 막 자기 머리 막 찍고 그런 모습을 막 보여줬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풋살대회 갔는데 경기가 이제 좀 잘 안 풀린다 말 그냥 경기할 때마다 욕을 해요. 공 좀 뺏기면 씨발 게임도 안 하고 슛 좀 해가지고 그 골대 넘어가봐. 나 샹. 그 경쟁은 그러니까 스포츠 경쟁의 분위기를 다 망쳐놓으니까 저도 게임하기 싫더라고요. 다른 스포츠 다 해봤는데 풋살은 진짜 심해. 스포츠인이 스포츠맨십 없이 스포츠 경쟁을 하는 것은 법이 있는 사회에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범죄자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봐요. 진짜로 나부터 할게. 약속 약속해줘.